소프트 왁스를 이용한 중단발 머리 묶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조금 부스스해진 머리를 소프트 왁스를 이용해서 조금 정돈을 한 다음에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손으로 부드럽게 묶여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윤기와 이런 매끄러움을 주세요. 좀 두고만 하기만 해도 머리는 많이 정돈이 됐죠? 이 상태에서 머리를 부드럽게 로우로 묶어줄게요. 묶을 때는 최대한 밀착시키는 게 좋지만 목선이 살짝 열리게 하시는 게 전체적인 룩에 더 여성스러운 느낌을 가미할 수가 있어요. 손으로 빗질. 빗은 이용하지 마시고요. 손으로 부드럽게 쓱 빗질하시고 그리고 검은색 제일 얇은 고무줄을 이용해서요. 머리 묶도록 할게요. 머리 묶었죠? 묶은 상태에서 손으로 살짝 이렇게 비벼주면서 잔머리를 떨어지게 잡아주세요. 중요한 포인트는 머리가 너무 이렇게 텐션 있게 묶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부드럽게 떨어지게끔 해주시고요. 그리고 볼륨을 주는 이런 스프레이를 이용해서 이렇게 살짝 뿌려주시고요. 손을 집게 모양으로 잡으시고 이렇게 볼륨을 빼줄게요. 원하는 만큼 이렇게 소프트 왁스랑 스프레이 이용해서 고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뺐을 때도 머리 질감이 많이 흐트러지지 않고 이렇게 질감 만들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거는 이렇게 원하는 만큼 뒷부분이라서 안 보이면 손으로 이렇게 확인하면서 볼륨 체킹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세요. 묶었을 때 다발이 조금 빈약하게 느껴질 때는요. 윗부분, 다발의 윗부분에 들어서 이렇게 스프레이를 뿌리고 이렇게 거꾸로 빗질 백홈을 넣어주세요. 넣어주시고 이렇게 빗질을 해주시면 특별히 아이론을 이용하지 않아도 머리가 이렇게 도톰해진 효과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머리 한 다발의 부분을 헤어 악세사리로 커버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머리 중에 제일 긴 부분을 잡아서 이렇게 돌리는 실핀, 제일 얇은 실핀 있죠? 이렇게 제일 얇은 실핀 이용해서 머리를 고정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손에 스프레이 뿌려서 라인들의 머리를 살짝 잔머리들이 내추럴하지만 너무 지저분해 보이지 않게 잔머리들을 정리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네,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